맨시티의 입단식에 4명의 주복인이 등장하는데요. 이거 뭐죠? 2033년 챔스 결승 7번을 단 중국 선수 리우가 89분 극적 결승 프리킥을 꽂아버립니다. 그냥 깡패에서 세계 축구의 깡패가 된 중국은 포르투갈을 두드려 패고 월드컵 본선 조추첨에서 중국을 만난 잉글랜드 국민들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좌절합니다. 맨시티는 골키퍼까지 중국 선수로 영입하며 성대한 입단식을 치르는데 유럽 축구에 이제는 최대 3명의 중국 선수만 영입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독일 아이들은 너도 나도 세계 최고의 클럽 상하이 상강을 플레이하겠다는데요. 그리고 월드컵 결승 중국팀 감독은 개발롱도르 4회 수상자 우레이였네요. 이때 중국산 배터리 분량으로 2018년으로 회귀한 중국 선수. 이쯤 되면 이게 광고인지 조롱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